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50편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첫 도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엔 산지에 위치한 아이성과 베델을 정복했는데 9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순복하고 들어오면서 화친을 맺었기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부에 산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따른 지역 구분, 3개 지역 구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요단강 서쪽 지역을 산지와 평지와 지중해 연안 지역이라 이렇게 세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아이성과 베델이 산지의 도성이었고 9장 17절에 열거되는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여아림 이렇게 네개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순복했는데 이 기브온의 성읍들은 요단강 유역에서 서쪽 지중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였던 10장 10절에 언급되는 벳 호론 비탈길, 그게 베데론 패스 협곡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언급되는 아얄론 골짜기, 이게 요단강 유역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 베데론 협곡과 아얄론 골짜기가 바로 이 기브온의 성읍들이 컨트롤하는데 산지에서 이 평지 쉐펠라로 내려가는 관문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순복함으로 가나안 허리 부분의 산지의 주요 성읍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동서의 그 교통로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기브온은 아이성이나 베델보다 예루살렘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였고 오늘 보면 2절에 언급한 것 같지만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다. 또그 사람들이 강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기브온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용사들이다. All its men were mighty.
NIV는 good fighters, 전쟁에 아주 강한 용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또 이 왕도와 같은 성읍, 로열 시티라는 명칭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지배권을 행사하던 제국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의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제법 규모가 큰 성읍들의 가버너, 총독을 파견하여 머물게 했는데, 이집트의 총독이 머무는 주요 성읍을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북부 지역엔 세겜이 왕도였는데, 가나안 남부 지역에선 기브온이 왕도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성읍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성읍, 강한 군사들을 가진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순복했다는 소식은 다른 성읍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었고, 또 기브온이 빠지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요. 또 아도니 세덱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른 성읍들을 규합하여 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때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면 후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모인 그 아모리족 다섯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적군에게 순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고 징벌하는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여호수아에게 구원해달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가나안 이 남부 지방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히브리식으로 야수아,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야수아에게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했고,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내 손에 넘겨준다는 말씀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왕도와 같은 규모가 큰 성읍에 강한 군사들을 가진 힘과 영향력이 있는 성읍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 또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여 진멸됨을 면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화친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그 여호와의 성소를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긷는 종 노릇, 성전 노예가 되어야 했지만 진멸됨을 면하고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이제 저들을 공격하는 대적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약 9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때 성전 노예들인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봉사하는데 느헤미야 7장에 이름이 기록된 느디님 사람들, 그 성전 노예들의 조상이 이 여호수아 9장 10장에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땅의 진멸 대상이었던 본래는 이방인 히위족 속 출신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나 여호와께 순복하였더니 진멸됨을 면하고 살아남은 것뿐 아니라 여호수아 10장에선 대적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성소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긷는 성전 노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에도 자손들에게 그 여호와 신앙을 대물림하고 포로들이 귀환할 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선진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나서 천리길을 걸어 폐허와 다름이 없는 성벽도 없는 시골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며 대적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은 진멸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한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엔 진멸당할 대상인 이방인이었으나 느디님 성전의 종들이 되었고,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신앙을 대물림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복했더니 진멸을 모면하고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려달라고 순복하며 찾아온 백성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저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들도 본래는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참된 신앙을 자손 대대로 대물림했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도 자손 대대로 참된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말씀 새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